내 소리 쳐주랬지. 정신 못 차린다고. 골 놓고 난다. 어느 쪽으로 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왜? 네? 왜? 골퍼 좋잖아.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뭐야, 됐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슛! 와, 나이스! 재밌지? 네, 재밌는데요? 와, 감독님이 촉이 좋아. 와. 아, 이거 M1의 프로키가 너무 어려운데요? 날 줘야지. 날 줘야지. 아시안 게임 나오셔서 득점왕을 했어요. 아, 8골. 8골. 어, 야. 우리 어쩌다 벤져스와의 경기가 도움이 됐습니까? 어, 그렇게 됐어. 얘기 좀 해볼까요? 그거 좀, 예. 혹시 도움이 됐으면 조금만 좀 얘기 좀 해줘요. 제가 이제 그때 안정환 감독님이랑 이동혜 코치님이 네. 찬스 부분에서 저한테 코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맞아.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이제 팀이 돌아가서 공격 찬스가 왔을 때 골을 넣으려고 연습 많이 해가지고 놓치지 말아야지. 아시안게임에서 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야, 이거 이런 뭐 쓸데없는 말 녹여줘서 고마워요. 사람 괜찮네. 우리도 정우영 선수가 아시안 게임 때부터 아주 특별한 세레모니를 합니다. 이거 시고. 시계 세레모니. 시계 세레모니. 그렇죠, 그렇죠. 시계 세레모니. 시계. 예. 바로 이거죠. 예. 이거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일단 제가 골 넣은 시간을 기억하고 싶다는 뜻이. 아~ 지금 정우영 타임. 진짜 훌륭한 세레모니고요. 대한민국은 세레모니 계보가 있습니다. 그 조선으로 올라가면 옆에 계신 분이 있거든요. 반지 키스. 반지 키스 세레모니. 네. 어. 사실은 우리 안 감독이 봤을 때는 방금 왜 이렇게 뭐야? 우리 아 근데 안 감독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정우영 선수의 세레모니. 아, 좋죠. 지금은 이제 자기 피아 시대 아닙니까? 자기만의 그 트레이드 마크를 갖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부끄러워서 세레모니에서 잘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은 골 넣으면은 세레모니 하기 옆에서 그 시간을 줘요. 옛날엔 그런 게 없잖아요. 막 잡아뜯고 넘어뜨리고 세레모니 할 시간도 안 좋거든요. 아, 감독님도 월드컵 때 골 넣고서 그냥 세레모니도 못 하고서 거의 막 다 맞아 맞아 뛰어가는데 하려고 하는데 잡아가지고 잡아당겨가지고 목을 걸렸어. 목을 졸라가지고 세레모니 못했죠. 그래서 제가 2호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 주위 사람들 반응은 어때요? 일단 초반에는 너무 안 좋았고요. 초반에는 안 좋았어. 안 좋다는 거 왜 안 좋았어요? 뭐라고 반응이 너무 어땠어요? 너무 이제 유치하고 뭔가 재미없다. 유치하고 재미없다. 네, 1차원적이다. 1차원적이다. 했는데 엄원상 선수가 같이 좀 도와줬거든요. 엄원상, 아, 그 맞아 맞아. 같이 옆에서. 골르면 엄원상 선수도 뭐 딱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시계 광고 하나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성공왕이 된 거죠. 예. 뭐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광고 들어오네. 놀랬스 뭐 이런 거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조금. 네, 있어. 우리 저 정우영 선수가 특별히 우리 어쩌다 벤져스에서 만나고 싶은 분이 있었답니다. 일단 김남일 코치님. 김남일 코치. 김남일 코치를 만나고 싶었답니다. 이유가 뭡니까? 독일에 오기 전에 인천 유나이티드 유스에서 성장을 했는데 네. 그때 김남일 코치님께서 뛰고 있는 거를 늘 주말마다 가서 봤거든요. 현역으로. 네. 그래서 너무 멋있어가지고 한번 꼭 뵙고 싶어요. 이게 어떤 게 멋있었어요? 터프하고. 터프하고. 네. 네. 이제 카리스마가. 눈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남일. 네. 네. 일단 막고 시작하자. 뭘 막고 시작해. 네. 네. 카리스마라면 다 막고 시작해. 무조건 빠따야. 무조건 빠따가 있어야 카리스마가 있는 줄 알아. 옛날 사람. 정말. 너부터 나와. 아 정말. 인천 출신이잖아요. 네. 인천 출신인데 예전에는 제가 인천의 아들이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이제. 정우영이 이제 인천의 아들이라고 이제. 네. 네가 인천의 아들이었어? 왜? 네가 인천. 아니 물어보는 거야. 가시죠. 네. 터프한 것도 좀 담고 싶었습니까? 그래서 독일에 오지 않았나? 아, 어떻게 보면 정우영 선수가 분데스리가에 온 이유는 김남일 코치 때문에. 이게 얘기가 이렇게 되네. 그 이름 세 글자 때문에. 야, 김남일의 영향이 이렇게 큽니다. 만약에 독일에서 분데스리가에서 김남일이 뛰었다. 통했을까요? 좋아했을 것 같아요.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을 것 같아요. 독일 스타일에 맞는. 네, 독일 스타일에 맞는. 선수가 우리가 부상자도 많고 여러 가지 그 현업 번업 때문에 많이 못 온 선수도 있어서 어렵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할 말 없어? 일단
제가 잠깐 어쩌다 벤투스 팀이랑 같이 운동을 해봤는데 많이 좋아졌고 많이 강해졌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 가지고 즐겼으면 좋겠고 비록 오늘 같이 뛰지 못하지만 밖에서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경기 임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기대하기는 뭐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끊으면 좋죠. 네. 됐어요. 좋아요. 자, 김현우입니다. 김현우 파워드입니다. 몸싸움 김현우. 그렇죠. 됐어요. 됐어요. 아, 빛나갑니다. 이은기의 슈팅. 키퍼 선방입니다. 김현우 선수가 확실히 볼을 빼서는 이후에 아주 그냥 류훈 선수의 패스도 좋았습니다. 현우 군, 현우 군. 에이, 다 잡혀 반디 살롱긴 용. 일루 때려야지. 골키퍼가 오지도 않았는데. 어느 쪽으로 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왜? 네? 왜? 골키퍼 줬잖아요.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아, 잡아도 됐었죠. 아니, 잡아도 되는데 골키퍼가 저기 저쪽에서 이쪽 땡기지 않았는데 일루 밀어놓으면 그냥 골인데. 거기까지 바라면 안 되겠지? 지금 킥도 예 중앙선 넘었어요 이제 중앙선. 내가 자 류은규 헤딩. 자 아직까지 0-0. 예 거칩니다. 예 독일 축구가 거칠거든요. 그렇죠. 예. 야 여기는 파울 잘 안 불지. 잘 안 불죠. 그래야 이제. 네. 캐릭은 캐릭은 멤버에 보 재미가 없어요. 오케이. 세트피스 하자, 세트피스 하자. 이런 세트피스에서 우리가 찬스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 너무 볼만 보지 말고, 사람. 자, 허민호. 그때 넣어주면 좋죠. 헤딩! 다시 한 번! 헤딩! 자, 다시 한 번 박수용 넣고! 뒤로. 오? 뭔다. 슛! 이은규! 자, 터닝 슈팅 높았습니다. 상대가 워낙 빠릅니다. 네. 자, 우리 미스 줄여야 돼요. 자, 10번, 왼쪽. 10번, 10번. 자, 밀어줍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볼커트 못해봄. 자, 여기서 싸워줘야 돼요.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간다! 반대. 자, 반대쪽 비었어요. 아, 이대훈 올려줍니다. 반대쪽 비었어요. 자, 이대훈 올려줍니다. 자, 헤딩. 아, 김현우를 보고 밀려줬습니다만은. 아. 얘네 다 축구했던 애들이라서. 씨. 그죠. 커버가 되고. 자, 볼 살렸습니다. 이게 임시호 선수가 발이 엄청 빠르네요. 그렇죠. 네. 스피드가 워낙 있고 수비 네. 능력이 또 좋은 선수라서. 아, 또 쏠키가 쉽지 않네요. 내려와! 준혁이 내려와서! 내려와야 돼, 준혁! 준혁이 8번! 8번! 봤어, 봤어! 다행히 우리 선수들이 아주 소통을 크게 크게 잘해주고 있죠. 네. 네. 준혁아, 이쪽! 준혁아, 이쪽! 그렇죠. 아, 지금 허민호 콜플레이 좋죠? 네. 네. 자, 중앙으로 박석인입니다. 박석인 선수. 아, 이건 조심해야 돼요. 드리블 좋습니다. 박석인 밀어주고! 박석인 선수. 아, 이건 조심해야 돼요. 드리블 좋습니다. 박석인 밀어주고! 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 이제 실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아무리 개인 능력으로 돌파를 해서 측면으로 주고 싶어도 측면이 지금 허민호 선수가 1대1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에 네, 중앙 라인으로 지금 볼을 대고 뱉거든요. 네. 그것조차도 지금 3백 선수들이 지금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오케이. 볼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닥바닥한데. 저 경기 같은데요? 진짜 경기 같아요. 야, 그럼 이 경기 지금 가짜냐? 진짜 바닥바닥해가지고. 목숨 걸고 뛰는데 지금. 와, 야, 재밌다. 자, 코너킥입니다. 형, 내 뒤에. 헤딩 자신있게 하면 딸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자, 0-0 득점 없는 가운데. 자, 우리 코너킥 길게 갑니다. 헤딩! 한 번 더! 자, 키퍼 펀치! 기다려! 아야, 이거 나오는 건 찬스인데요? 마무리! 슛! 아, 오케이, 나이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아, 예, 유은규. 유은규 선수가. 좀 덤비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뭐가 문제인지. 일단, 잡았을 때
몇 명 튀어야 될 것 같고 은규 형이랑 현우 형 공감으로 그리고 횡패스 말고 좀 전진적으로 좀 하면은 현우 형 와, 너무 재밌는데? 어, 저 경기 같았어요. 에? 진짜 완전 빠당빠당한 경기. 그러니까 위협적인 찬스는 저희가 더 많았어요. 아, 그 슛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씨. 쟤네가 미리 알면 쟤네가 정비하기 전에 우리가 한 템포 더 빨리 패스를 해야지. 그 방법밖에 없잖아. 무서워지 이해돼? 예. 어? 그러니까 템포를 늦추지 말라고. 동현아. 네? 장갑만 딱 뭐 뜯고 있지 말고. 아이씨. 세건데. 너 오늘 소리 몇 번 쳤어, 밑에서? 오, 대박이었습니다. 뭘 대박이야. 목이 다쳤어, 목이 다쳤어. 야. 계속 얘기했어, 지금 막 완전. 우리 벤치에서 얘 목소리 들었어? 에? 벤치에서 들었어, 그것이? 진짜요? 더 계속 이야기를 해주라고. 알았지? 알겠습니다. 전반적, 전체적인 경기를 봤을 때 좋은 장면도 많고 했지만 이제 저희가 다 같이 몸 풀었을 때, 패스게임을 했을 때 그 좋았던 장면들을 조금 더 경기장에서 좀 해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일 들었습니다. 예.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야?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후반전에 하면 되잖아. 네. 오케이. 아찔아!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딸. 아씨. 아씨. 가렸어. 야. 나 뛰나 할게. 어차피 네. 준이가요, 형 준이가 이 압박이 안 되니까 차라리 준이가 제 홀딩 하나 그냥 잡는 게 나아요. 그냥 수비할 때 따라가, 저기 공 따라가지 말고 10번 잡는 게 나아요. 6번이냐? 홀딩이? 네, 6번. 뛴다, 뛴다, 뛴다! 나이스! 킥, 킥, 잡아! 킥, 킥, 킥! 나이스. 준이 깊이 들어가, 깊이 서 라인에 맞춰서 중간에. 네. 자, 안주환 감독이 전반전과 똑같은 라인업으로 이제 후반전도 나왔는데요. 자, 이준이 오늘 많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준이 선수가 지금 앞에서 지금 안 풀리고 있어요. 지금 수비하는 5번, 4번 선수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이준이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밑에. 여기 사이드로 해, 차. 사이드로. 슈, 발, 발, 발. 나니까. 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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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다! 나이스! 한명 남아야 돼, 한명 남아야 돼. 자, 나올게요. 형, 가세요. 자, 유학생 팀의 프리킥입니다. 네. 아, 이 번호킥보다 좋은 찬스예요. 예. 위험합니다. 제이야, 제이야, 하나 맞추자. 어차피 여기 밑에 가서. 해야 돼. 맨, 맨 전에, 맨 전에. 오케이, 한 명씩 보자. 자, 공 봐, 공 봐, 공 봐. 자, 라인 맞춰봐. 니는 앞에 가고. 자, 한 명씩. 말해야 돼, 말해야 돼, 말해야 돼. 자, 집중. 반칙으로 얻어낸 프리킥. 자, 프리킥 올라갑니다. 자, 헤딩. 아, 자, 더 위험해, 위험해, 슛. 다시 한 번. 왜요? 아니야, 아니야. 와, 먹었어? 뭐야? 누가? 누가? 왜요? 아니야, 아니야. 나이스, 나이스. 왜, 왜? 아, 찍었네요. 찍었습니다. 아, 이거 페널티 킥입니다. 넣어, 넣어, 넣어. 누가? 누가? 백, 백, 백. VAR, VAR, VAR. 백, 백, 백. 누가? 넣어, 넣어. VAR, VAR. 누가? 넣어. 백, 백, 백. 넣어, 넣어. It was your hand. It was your hand. No, no, no. It was penalty. It was your hand. Yeah, yeah. It was your hand. Team. Back, back.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It was your hand.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형 맞았어요? 맞았나 본데. 지금은 신당규 선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 슈팅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이제 공에 손에 맞았다라고 네. 지금 주심이 판정을 했어요.
어필 안 하는 거거든요, 맞았나? 야, 조기에 VAR 없는데 무슨 어필은 무슨 어필이야? 도입해야 돼요, 조기에도 이제. 말같이 단순 하고 있어. 도현이 형이 막음대. 막음대! 괜찮아. 괜찮아, 현정! 와! 동현이 형 믿어! 세컨 봐, 세컨. 야, 집중! 세컨! 아, 자, 이렇게 되면은 PK입니다. 페널티킥. 김동현이 잘해줘야 되겠습니다. 성민아, 자신 있지? 야. 자, 키커는 박성민 슛! 아! 슛! 아! 들어갑니다. 선취골이 유학생 팀에서 먼저 나옵니다. 잘했어. 다 잘했어. 괜찮아. 동현 괜찮아. 형 괜찮아 이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형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남겨야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하나 해 보자. 자, 후반전 5분 만에 첫 골을 빼앗기고 있는 어쩌다 벤져스. 벤져스 화이팅! 네, 우리 선수들 뭐 처지지 말고 기계! 충분히 자신 있게 남은 시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넘겨! 네. 아이! 오케이, 터치! 오케이! 아, 민호 굿! 자, 코너킥 얻고 있습니다. 자, 올드 코너킥에서 뭔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누구야? 이게 위험해. 잘 잡아야 돼. 얘들아, 타임만! 빨리 와! 성무야, 올려! 성무야, 올려! 얘들아, 방킹만! 얘들아, 임만, 눈! 지금 미트야? 야, 프라이, 두 프라이! 얘들아, 임만, 에이! 파스 오프 스파이 테이크업, 딱 하러 가야 나가야 나, 오픈! 준이야, 들어가! 에이. 들어가라고, 너! 나 아니야! 들어가! 디! 준아! 현우! 들어가, 현우! 아, 자, 우리 선수들 옆에 묻혀있죠? 막아있나? 빠르게 타이밍을 보고 들어가겠죠? 자, 올라갑니다! 헤딩! 강팀의 사실 조건이에요. 골을 먹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한다. 그리고 오랜만에 세트피스에서 골이 나왔습니다. 이제 또 빠르게 만회 골 자체가 세트피스로 나왔다는 거. 이거 사실 우리가 다 계속 연습한 거잖아요. 이럴 때 써먹으려고 한 겁니다. 아, 결실 한번 맺었습니다. 결국엔 독일에서 나오네요. 네. 그렇죠? 예스! 좋다. 와, 좋다. 이거. 세레모니 갑니다. 세레모니. 다 같이, 다 같이. 세레모니. 예. 아, 시계 세레모니. 유현규. 다 같이 가. 역시 안 모여. 다 같이 가. 저기 갔다 오래. 아니야, 늦었어. 됐어. 그만해. 야, 다시 해. 야, 집중. 하나 더. 집중. 아, 잘 박았다. 나비라, 소리 한번 쳐줘라. 응? 쟤네 흥분한다. 소리 한번 쳐줘. 가! 남겨줘! 자, 후반전 6분. 6분 만에. 후반전 6분 아, 맞습니다. 만에. 예. 아. 오케이. 자, 1대1 동점. 다 같이 가야 돼. 응기 오른발. 저기. 8번! 자, 고승원 선수의 돌파. 아, 잡았다! 자, 가운데서 볼 잡고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유학생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 지켜! 네. 네, 지금 공 놓치잖아요. 아, 제발. 괜찮아. 고마워, 파이터. 집중! 형, 우리 선수들도 지금 좀 힘이 나죠, 이러면. 눌러! 가. 자, 이제 뭐 경기가 불이 붙었습니다. 네. 자, 밀어주고 아, 위험합니다. 슛! 골! 자, 추가 골이 나옵니다. 야, 이거 자,
지금은 모태범과 이장군 사이로 빠져들어가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타이밍도 좋았고 네. 볼에 들어가는 과정 속도 뭐 여러 가지가 상대가 너무나 수준을 또 볼 수 있을 만한 또 마무리까지 훌륭했어요. 예. 네. 야! 성민이 형,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내 소리 쳐주겠지. 정신 못 차린다고 골 놓고 난다. 태범이가 늦었어. 범이야, 그렇게 받으러 가면 맞을 거. 자,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벤져스. 아, 뚫고 나오네요. 아, 이거. 자, 이건수 밀어주고. 그렇죠. 자, 헤딩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준혁 따라갑니다. 오, 박준혁 다 했어. 뚫어 놓고 이준이. 자, 이준이 장점 살려야죠. 자, 헤딩. 그렇죠. 자, 들어갑니다. 자, 됐어요. 됐어요. 그렇지. 준혁! 미쳤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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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야! 성희야! 야, 갔다 와! 갔다 와! 응희야, 이거 하고 와! 아, 지금 정우영 선수에게 달려갑니다. 맞습니다. 정우영이 달려가는 민원규. 자, 이 시간을 기억하니. 너 세레머니 받아줘라, 이거. 뭐냐, 이거냐? 아닙니다. 집중해라, 집중해라. 와, 좋다. 준비한다. 야, 이중이다, 이중이다. 야, 진짜. 방금은 이유진 선수가 계속 갇혀있다가 네. 막 풀려난 새처럼 훨훨 날아서 아, 기가 막힌 어시스트였어. 이유진 선수가 거의 반했어요. 그렇죠. 네. 야. 아, 그러나 이건수 5부에서 뛰는 아, 선수입니다. 준혁 가운데. 넓게 지금 일단 가운데. 펼치네요. 또. 네. 자, 상대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가, 가, 가. 이태리 가. 가, 가. 가, 가. 가. 자, 미용기 좋아요. 자, 압박합니다. 자, 우리 다 올라왔어요. 임남규. 잠깐만. 나, 나. 자, 가운데. 아. 가운데. 자, 끊었죠. 화면 돌려주고. 오, 자, 이대훈. 오, 오, 자, 다시 이대훈, 이대훈. 이대훈, 반칙. 반칙. 계속 가. 가. 아, 아 이건 선수 반칙 아닌가요? 아, 독일 심판 역시 네. 터프하네요. 다시, 다시. 이 정도는 괜찮다. 그렇죠. 아, 거친 축구입니다. 자, 한 번에 강현석. 어, 됐어요. 자, 이준이. 이준이. 어, 예, 됐어요. 우야, 됐어. 아, 어, 예, 됐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슛! 영전 골입니다. 만지게 보여주지. 마지막 제이야. 오늘 배운 칩주스로.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까 안 됐었잖아요. 네. 야, 이번에 여기서 써먹네. 야, 정우영 선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우영 효과입니다. 야, 이준이 이렇게 되면은 MVP 후보로 갑자기 떠오릅니다. 와, 나이스! 재밌지? 네, 재밌는데요? 와, 감독님이 촉이 좋아. 와. 아, 이거 M1의 프로키가 너무 어려운데요? 날 줘야지. 날 줘야지. 오, 위험합니다. 이건수입니다. 이건수입니다.
정. 오, 위험합니다. 이곳입니다. 이곳입니다. 슛! 아! 슈퍼세이브 김동현! 동현이 아이스! 결정적인 위기를 막아내는 김동현! 와! 이런 모습을 보다니! 오케이! 나이스 동현! 와! 동현 나이스! 동현 나이스! 아니, 외모에 누구 봐야 돼? 외모에. 내 은경이 뚜껄렀잖아. 동현이 형이 진짜 동현이 형이 슈퍼세이브잖아요. 동현이 형 진짜 잘했어. 아 동현이 형 땡큐. 아 괜찮아 괜찮아. 동현이 나이스! 오케이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와 이거 지금 꿈이냐 생신이냐 싶어요. 야 이거 제 꿈이 아니죠? 자 이거 말이죠 김동현! 자 슛! 또 김동현! 아 위험해요! 김동현! 아 슛도 막았어요! 찍었어요. 어? 아, PK인가요? 왜요? PK를 찍었어요. 아, 왜?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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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K라고? No. It was you. Yeah. No. 아, 이거를 볼펜으로 맞춰. 시리. 시리, 와, 카인 파울. 지금 이재희 선수가 헤딩을 한 슈팅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재희 선수의 몸을 건드리면서 페널티킥을 지금 찍었습니다. 아, 남은 시간 1분 정도도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이게. 김동현 화이팅! 아, 깔끔하게 끝나는 건데, 아. 형, 자신 있게 또! 괜찮아, 김동현! 멋있어. 나올 것 같아. 완전 나올 것 같아요. 형모 자신인 발. 마지막 기회야 이거. 자 동점 골이 나오느냐? 김동현 선수 한번 믿어봐야죠. 동현 팀. 진짜 막을 거 어떻게? 자, 마지막 승부입니다. 김동현 믿어봐야죠. 김동현 김동현 박수입니까? 골입니다. 골입니다. 괜찮아. 동점 골입니다. 괜찮아. 가자. 결국 3-3. 진짜 극적으로 우리가 네. 막을 거 다 막았는데요. 아, 이렇게 해서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해서 경기가 끝납니다. 동현아 괜찮아. 아, 야 벤져스 괜찮아. 어깨 펴. 야 골은 제대로 놓고 시점은 다 가로시로 먹었네. 어쩌다 벤져스와 독일 축구 유학생들의 대결 3-3. 동점으로 끝났습니다. 야, 지금 너무 아쉽습니다. 예. 김동골 기뻐가 아, 미친 슈퍼세이브 이후에 너무나도 아쉬운, 본인도 너무 아쉬워할 건데 아,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정말 저희도 너무 아, 마음이 안 좋습니다. 뭉찬 1-2-3 토탈 합쳐서 정말 제일 아까운 경기고요. 제일 통탄할 경기입니다. 이거 1분을 남겨놓고 아, 우리가 페널티킥을 내주는 바람에요. 동현이 형. 응? 괜찮아요. 아, 아깝다. 아, 깔끔하게 웃을 수 있었는데. 아, 깔끔하게 웃을 수 있었는데. 아.
경기를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일단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근데 아쉽게도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예. 이제 비기게 돼가지고 저 또한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근데 총 이제 다 봤을 때 너무 잘해줘가지고 네.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감동적인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준희 선수가 계속 안 풀리다가 네. 마지막 골을 오늘 가르쳐준 칩슛으로 네.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보시면 아실 텐데 많이 좋아하셨군요. 네,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러게요. 예. 솔직히 전 이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우리 팀이 오늘 잘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원래 시크하기로 소문난 안 감독이 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우리 팀이 잘했습니다. 잘했어 진짜. 정우영 선수가 오늘 정말 최고로 잘한 선수에게는 선물을 주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유니폼과 그리고 축구화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예, 마음에 결정하셨습니까? 했습니까? 결정하기 쉬웠습니까? 아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죠. 네 명 정도. 네 명. 네 명이에요? 일단 네 명이 누구였는지. 네 명 후보 들어봅니다. 네 명. 일단 골 넣으신. 네. 네, 유은규 두 골 넣었죠. 그리고 이준희. 야, 역시 강현석. 아, 김남일의 작품 아닙니까? 네, 네 동현영이랑. 어? 김동현. 김동현도 있어요? 네. 김동현도 있습니다. 김동현도 있어요. 뛰진 않았으니까 일단. 네. 그리고 이제 한명도 누구? 감독님. 이거는 뭐 찔러서 지금 옆구리 찔러서. 옆에서 혹시 찔렀습니까? 예, 고맙단 말밖에 안 했어요. 용병술. 네, 자, 감독님은 안 되고 일단. 오늘 최고의 선수는 누굴지. 정우영 선수의 시선으로 본 오늘의 베스트 선수 발표해 주십시오. 동현이 형이랑. 김동현. 동현이 형이랑. 김동현. 잠깐만. 김동현. 지금 탈락자 먼저 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 탈락자예요? 아, 페널티킥만 아니었으면 네. 뭐 킥이나 네. 선방 부분에서도 좋았던 모습이고. 킥이나 선방이 너무 좋았다. 대박. 유니폼 더러운 거 봐. 오늘 너무 열심히 뛰었어. 유니폼이 다 이렇게 됐지. 김동현이랑 현석이. 강현석. 아, 좋았다. 김동현, 강현석. 아, 부럽다. 뒤에서 엄청 많이 뛰어주고 몸싸움적인 부분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하는 플레이에 감동을 먹어서 네. 자, 직접 와서 사인 받으세요. 네, 뒤에다가 70. 네. 70 딱. 야, 사인 받습니다. 자, 김동현 선수에게 유니폼. 여기다가 오늘의 MOM. 오늘의 MOM. 오, 형석. 반드시 보여줘야지. 보이게. 짱이네. 자, 우리 선수들에게 마지막으로 격려의 말씀. 이렇게 여기까지 먼 길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또한 좋은 추억 만든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네. 다음에도 꼭 불러주시면 열심히 우리 파 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와.